할렐루야. 잘 좀 해달라고 감사합니다. 자, 출애굽 12장 10절 들어가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모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여기서 편한 주님의 편을 보세요. 이렇게 먹을지니 어떻게 먹어야 되는 방법을 주님이 알려줍니다. 이 방법을 따라 해야지 여러분 수단과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오직 그분의 방법으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58장에도 안식일을 지키되 너희의 수단과 방법으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서 하라는 그 말씀 따라 행하는 자들, 그들이 그것을 주님의 뜻을 따라 먹기 시작할 때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 잡고 급히 먹으래요. 이게 바로 먹고 지켜야 될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여러분들은 그 유월절에 양이 되는 날이에요. 그 예수로 인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예수로 인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로 인하여 아버지 법을 따를 수 있고 그 예수로 인하여 십자가의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그 예수로 인하여 부활할 수 있는 그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아들 될 수 있는 그래서 사도들이 표현한 표현이 바로 그로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 이런 내용을 쓰는 겁니다. 사도들은 다 예수로 인하여 세워진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삶 속에 예수만 종기 되게 했고 이제는 자신의 사는 자가 자신이 아닌 예수가 사는 자가 되게 한 거예요. 예수만의 하나님이 사시게 된 것처럼. 10절에 내가 그 밤에 어둠으로 가득 찬 죄악으로 만연한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주님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길 때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려면 주님은 그 어둠 가운데서 두루 다니셔야죠. 아멘. 여러분들 빛을 옮기려고. 아멘.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여러분 육체 가운데 두루다니며 여러분 삶 속의 인생 가운데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칠 거래요. 주님으로 시작되지 않는 것은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 이상 신들에게 벌을 내리라. 이렇게 주님이 신들한테도 벌을 내리실 여호와로 임하시는 날입니다. 주님으로 시작되지 않은 그런을 다 치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상 신들을 주님이 벌을 내린 날이고 공의로서 심판할 여호와이니라. 무엇을 먹고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살고는 육신의 정력을 도모하고 이 세상의 목숨을 얻고자 이 세상의 목숨을 살리고자 제 가운데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을 주님은 칠 거랍니다. 그걸 쳐야 여러분들이 빛을 옮길 수 있고 바로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를 알아서 영적인 것을 따라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존재로서 여호와의 군대로 장성한 분야까지 자라게 할 주님의 속에서 자라는 군대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고 벌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건져내요. 새로운 세계로, 빛의 세계로, 영적 세계로, 그리고 생명의 세계로 옮기려고 하는 여호와의 역사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육신 가운데 살고자 하는 자들을 내가 칠 것이다. 그리고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것이니라. 2000년 전 주님이 죽었던 그 모습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신하다가 순교당합니다. 바로 그 피가 그들의 그 집에 표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역사가 그 영혼 속에 표적이 되고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가 바로 이 피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라. 우리 몸에 그리스도만 종기 되게 하고 그로 시작해서 그로 끝나지 않게 할 모든 것은 주님이 우리 몸에 치는 날이에요. 하나님 아들일지라도 징계를 피하지 못했거늘 하면 너희 거 뭐냐?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징계합니다. 육신 가운데 있는 그 육체를 하나님이 칩니다.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아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셨거늘 하며 우리일까 보냐.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치는 것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해하는 것처럼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할 자는 살리는 것처럼 보이고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자들의 편이 되고 하나님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오히려 예수님을 치는 자로 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면 그런 오해를 발견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저 적들의 편이고 나를 버리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는 세계는 오히려 하나님이 적들을 치고 내 영혼은 영원한 생명 속으로 옮기는 날이에요. 그러한 믿음으로서 전진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향한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을 통해서 나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다. 하지만 이 고난이 내게 이루어질 큰 영광에 보면은 지극히 경한 것이라. 그럼 몸은 끊임없이 고난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그 고난 속에서 견디고 있다. 하지만 그 믿음으로 견딜 때 잘 보아라.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는 것으로 내가 살고 있느니라. 욕됨으로 심고 영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2000년 전 비방받는 표적이 되어 예수님은 비방을 받았어요. 하지만 영광 중에 부활했습니다. 이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이 큰 영광이 이루어질 것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고난은 이루어질 영광에 비하면 지극히 경한 것이라.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지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 몸에 그치지 않는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주님이 나에 대해서 손길을 놓지 않고 밤낮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거예요. 썩을 것을 제하고 썩을 것을 멸하고 썩을 것을 없이하며 썩을 것을 뽑아내며 썩지 않는 자로서 영원한 자로서 거듭나게 하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바로 이것이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는 것으로 살고 욕담을 심고 영광 중에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날 현상이고 이것은 주를 향한 믿음입니다. 주를 믿기 때문에 고난 속에 서 있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많은 진리를 발견합니다. 많은 생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해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새로 빚고 있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그분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확실히 경고케 되게 할 때 하나님은 더욱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하는 자처럼 우리에게 화를 주는 것처럼 재앙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내가 지금 고난당하며 죽고 잃고 있는 건 다 썩을 것뿐이다. 하지만 주를 바라보고 썩을 것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고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주를 바라봤더니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살게 하더라. 몸이 기분 좋으면 좋고 몸이 기분 나쁘면 나쁘고 몸의 감각이 즐거우면 기분 좋고 몸의 감각이 나쁘면 나쁘다는 사람들은 영적인 걸 전혀 모르는 자기 몸의 유익에 따라 모든 것을 하나님 역사 안에서 분별하는 자죠. 그건 저급한 영적 상태예요. 영적으로 하늘에 오르고 산에 오르는 영적인 존재들의 영적 상태는 고난 속에서 생명을, 진리를, 그 길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육체 가운데 살고 있고 무엇을 먹을까 있을까 염려하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육체 가운데 있는 그 애굽 땅을 칠 때 이 땅에서 승리한 그 피 흘리신 예수의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한 표적이 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하죠. 그래서 거기서 그들은 예수의 흔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징계 속에서 그 비방과 조롱 속에서 또한 자기 몸에 유익된 것을 버리며 예수님이 왜 말씀을 쫓았고 그분의 명도를 행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행하심에
피 흘리심이 나한테 표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왜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갈 것이니라.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면하지 않게 될 것이다. 앞으로 주님이 세상을 치려 재앙을 내리더라도 이 하나님의 표적, 이 예수의 피의 표적을 가진 자들, 그 피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그것도 자기 집에 그 피의 증거를 거하게 하여 그 피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 재앙으로 인하여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영광이 이르리라. 이 피의 증거를 가진 자는 자기 집에 그 피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 하늘의 표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재앙을 칠 때 오히려 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재앙을 통하여 그 진노를 통하여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들은 영광을 이르게 하는 아버지의 역사라.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위기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잘못은 저 사람이었는데 저한테는 진노가 자꾸 왜 나한테 진노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한 일이라는 것을 악하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부정하다 보고 있느니라. 내가 이미 예수로 깨끗이 했느니라. 그냥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시집하고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라.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는 그 고난 속에서 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화 속에서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신 예수님의 율례를 배웁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에스라람 제약 이 세상 신들한테 벌을 내리고 화를 내는 것이 나한테 화를 내는 것이 아니구나. 내 안에 주님이 아닌 나를 해할 내 안에 다른 신이 있고 그분을 따라 행할 진리가 아닌 비진리인 육체를 따라 철학을 따라 행하는 내 에스라람이 있구나. 주님이 이 애굽 땅만 이 신만 보라고 하는 것이 나를 해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고 영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아볼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다윗도 이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내 안에 선한 것은 없고 내 안에서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악이 나와 함께 있고 이 악을 행하면 내가 행한 것이 아니오 내 속에 거한 이 악이 행하는 것이라.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나는 날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데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다윗이 바로 이에 대해서 바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나니 나를 죽게 할 썩게 할 망게 할 제가 살 때 제가 가운데 죽게 할 내 속에 거한 거짓된 신들 이 세상에 있는 거짓된 의로움의 신들 그런 내 속에 있는 정령을 도모하는 이 육체들 이것만 치는 거예요. 내 영혼 새롭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 자가 되고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또한 주님의 막대가 나를 칠 때 내 자신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나를 죽게 할 제약이고 원치 않는 것을 행하게 하는 모든 제약이 욕심과 탐욕과 교만이야. 근데 주님은 그만 멸하려고 그래.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를 받는 것 두려운 것은 내 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를 받고 있어. 2000년 예수님처럼 십자에서 해를 받고 있어. 근데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가 오히려 나를 깨닫게 하고 책망함으로 오히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푸는 주님 만나네. 아멘. 그러므로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있는 자는 다윗처럼 119편 10편 기자처럼 사도 바울처럼 자기 몸을 고난 속에 밀어넣고 불 가운데 집어넣고 나를 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주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데 그들은 거기서 육체의 정력을 도모하거나 자신의 목숨을 살리고자 하거나 자기 위익을 도모한다면 하나님은 내게 화를 내리고 나한테 성과 자비를 주지 않는 주님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자신을 믿고 있는 나에 대해서 오히려 재앙을 보내고 나를 미워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육체의 위익을 쫓는다면 그런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깨어있고 주님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믿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해하는 것이 아니라 적들을 멸하고 적들을 심판하고 나를 영원한 세계로 빛의 세계로 생명 세계로 성결의 세계로 성결한 영으로 거듭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깨끗하게 빚지는 그 역사인 것을 영적인 자는 깨어서 그걸 봅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단체도 내 몸에서 해를 받고 있는 그 해를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지팡이에 막대 나를 아니함으로 원수의 목전에 나에게 상을 베풀어 내 잔을 넘치게 하나이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표현합니다. 이 사망에서 나를 누가 건져냈고 이 사망에서 몸에서 건져낼 건 예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할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점이 없느니 이는 나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내가 그 예수의 흔적, 그 피의 표적을 내가 지닌 자가 되었기에 내가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나를 죄를 짓게 할 죄의 법을 섬기는 죄를 따르는 육체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는 죄를 섬긴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7장에 난 사망의 몸이라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원하고 내 육체는 죄의 법을 사랑하노라. 그러므로 죄를 사랑하는, 죄를 쫓는, 죄를 짓는 이 육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자신을 죽게 놔둡니다. 그래서 고난이 자기한테 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고난 속에서 해를 받고 있어요. 억울함을 당하고 배신당하고 삼손 때 비웃음 받고 조롱받으며 주님을 따르는 곳에 내게 세상적인 유익이나 육체의 유익은 하나 없고 나를 해하고자 징계하는 나를 짓밟는 주님의 모습밖에 안 느껴져요. 그때 거기서 사도 바울은 깨닫습니다. 주님이 나를 향하여 해하는 건 나를 재건대 산다 재건대 죽게 할 원수만 해하는 거지 나는 전혀 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내 영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을 쫓아 해방되고 있다는 것. 이들이 바로 히브리 저자가 표현한 것처럼 젖을 먹는 자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의 차이입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는 그 고난 속에서 진리를 발견해요. 젖을 먹는 자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고 방송되고 가는 이스마엘의 기도와 하갈의 울음소리밖에 안 나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인 존재는 틀립니다. 그 고난당에서 내게 유익한 것을 얻는 자들이에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는 지각이 있어 바로 그것을 분별합니다. 내게 임한 것은 화가 아니라 욥도 처음에 그것이 자기한테 해하는 자신을 버리는 자에게 화를 내시는 징계하시는 주님만 느꼈어. 근데 뒤늦게 깨달은 거야. 영적인 세계를 주님께서 쫙 일장영설 합니다. 폭풍 가운데 나타나서 욥아 네가 대장부라면 허리띠를 두르고 나와 대화 나누자. 네가 영적인 거 아느냐? 사망의 길을 아느냐? 네가 광명의 길을 아느냐? 네가 그 길에서 나에게 말해보아라. 또 네가 영적인 세계를 아느냐? 거기서 영적인 세계에서 무슨 일이 나오는지 아냐? 너를 어떻게 되게 할 줄 네가 알고 있냐? 주님은 다 설명합니다. 그래서 다 설명을 듣고 나서야 결국 주님이 자기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새로운 영적 세계로 제약은 멸하고 나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한 역사지 재앙이 아니라는 것을 욥이 깨닫고 주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특히 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아멘! 예수 나오죠! 이것이 바로 주를 알고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자신의 영혼이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저자가 이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잠깐 들어가자. 히브리서 5장 11절. 대제사장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에게 할 말이 많대요. 이 주님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그분에서 알게 하고 싶어도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영혼들한테 이렇게 표현합니다. 때가 오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성사해야 될 것이다. 이 진리를 전할, 이 진리를 가르칠 선생의 대토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한테 너는 가르치지 못해야 될 것이니라.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초가, 근원이, 그 초보가, 그 말씀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누구한테 가르치지 못해야 할 것이니 너희가 지금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어 있는 상태라. 복음을 갖고 복음을 믿고 그 복음에 가르침 받으며 신학적인 역사, 이스라엘 역사적인 모든 말씀으로 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한
젖을 먹는 영적으로 어린 상태의 영상태라는 것을 정확히 표현해줍니다. 영상할지 모르고 자신을 버리며 주를 따라야 될 그 이의 말씀에 대해서 너희가 경험한 적 없다. 그래서 13절에 바로 이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 주님이 걸어가신 그리고 피 흘리며 끝마친 그 의의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방금 말한 히브리 저자 그리고 시편 기자 다윗, 사도 바울 보세요. 그들은 젖 먹는 자가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요. 그들은 홀로 행하신, 피 흘리신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예요. 그래서 그들은 고난 속에서 자신을 새롭게 할 주님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유익은 자신의 영혼을 새롭게 할 주님이지 내가 이때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마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즐거움을 취하다가 육체의 복을 받아서 죽음을 당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젖을 먹는 자예요. 이들은 이 즐거움과 이 기쁨과 자신을 만족할 것 없으면 슬프다 하며 방송되게 하며 하나님께 부르실 자의 모습이에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는요, 세상에서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특히 자신의 육체의 즐거움과 기쁨 하나 필요 없어요. 사도 바울도 이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유익하나, 내가 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것은 오히려 내게 배설물이 되고 오히려 나한테 해가 되는 것이라. 내 육체에 유익되게 하는 이 모든 것을 내가 해력이고 나를 영광스럽게 풍성하게 이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되게 하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바로 내가 내 주 예수를 얻고자 합니다. 이것은 바로 뭐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했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한테 십자가 지고 여러분 자신이 그 고난 속에서 그 징계 속에서 진정한 진리를 발견케 하려고 지금도 이 말씀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로 이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 된 거고 욥이 그 단단한 식물을 먹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풍성한 역사를 직접 경험한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본체고요. 사도 바울도 그 큰 영광을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게 받은 고난은 내게 이루어질 영광에 비하면 지극히 경한 것이라. 아멘. 멜기세덱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분의 뒤를 따를 때예요. 이때가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입니다. 교회 생활하고 절기 지키며 교리를 따라 의식을 치르는 세계가 아니에요. 2000년 예수님은 그 의식을 치르는 그 절기에서 그리고 형식 속에서 행하는 믿음 생활에서 빠져나와 이제 그 형식과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실체가 되었어요. 이제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에 걸을 것이고 그 모든 자들도 마찬가지로 형식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뒤를 따를 때래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 생명의 빛을 얻을 때가 올 거라는 거, 그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가 온다는 거, 그때서야 비로소 젖 먹는 자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자가 다 예수의 흔적을 간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재앙과 진노를 통해서 원수한 멸하고자 하는 그 멸하는 장소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도리어 그 장소에서 애껌만, 재앙만, 신들만, 다른 세상 신들만 다 벌받고 그 벌 속에서 그 하나님의 재앙 속에서 멸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의 흔적을 가졌으므로 다시 새롭게 되는 주님의 영광을 보나이다 하는 자가 되기는. 그러므로 나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러이라여 예수의 흔적을 바로 그 길을 실려 생명이신 주님의 영광의 빛을 내가 듣고 보고 배우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었도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이 저만 먹는 어린애 같은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고 영원한 분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뒤를 따를 자녀, 그 뒤를 따를 군대가 될 수 있게 할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구나.
믿음 없는 소리하고 세상을 통해서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싸울 것 때문에, 죽을 것 때문에, 망할 것 때문에 대상 통과하는 그런 젖먹는 어린아이 시절을 이제 다 버리고 너희가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가 올 거래요. 너희는 젖을 먹는 자여 그리고 어린아이니 네 영적 상태는 네 모습은 다시 배워야 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자가 되어 있는 상태라. 내가 오래했으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의 가르침을 듣 것인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그러므로 대저 젖을 먹는 자보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사도들이 전한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생명의 도를 배우지 못한 겁니다. 다 그때도 제갈결로가 어린아이 시집 젖먹는 사람이 된 거예요. 신학, 철학, 역사학만 연구하는 자, 그리고 명언들, 좋은 말씀 좋다, 그리고 이런 건 귀하다 하는 거에 멈췄지 진리를 따라 생명을 따라 예수의 흔적을 지을 수 있는 거룩한 길로서는 그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복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의롭다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길 기뻐한다 했는데,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14절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일 것이니라. 그 진리를 따라 주께 믿음 보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 유혹당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고 자기 문화 치우치 않고 진리를 따라 견고하게 서서 그 진리를 따라 복음의 믿음을 보이며 주 앞에 나아갈 자, 이 세상 어떤 걸로도 육체로도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항상 자신의 영혼을 성결이 되도록 주 예수만 존귀되게 할 자. 그러므로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될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니라. 계속 나오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관은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것이니라. 이 단단한 신분이, 이 복음이 너희를 위한 표적이 되리라. 이는 예수의 피니라. 아멘.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내가 이상의 신들을 벌할 때, 네가 그 신과 함께 있으면, 네가 그 육체 가운데 있으면 그 재앙을 통하여 너희는 멸망을 받을 것이라. 하지만 네가 그 피를, 나의 흔적을, 네 그 진리를 따라보지 않은 그 흔적을, 그 피를 네 집에 거하게 하고 그것을 네가 지니고 있다면 그 고난 속에서 너에게 이루어질 영광을 네가 알아보기 때문에 오히려 너한테는 그 피가 네 집에서 너의 영혼 속에 표적이 되리라. 그때서야 그 영혼들은 거기서 예수님이 왜 고난받았고 왜 사역자들이 왜 고난 속에 있었고 그들이 환난 속에 있었고 그 고난과 환난 속에 있으면서 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고난도 없이 내게 위기라고 고난 속에서 생명의 도를 배운다고 윤례를 배운다고 그것은 이루어질 영광에 비하면 즐기 경한 것이라고 왜 그랬는지를 그들은 그것을 온몸에서 그 재앙 속에서 자신의 육체 속에서 느끼는 거예요. 봐라, 예수님이 가신 길은 너에게 표적이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벌할 그 신들과 내가 벌할 그 육체와 함께 있다면 너는 멸망당할 것이나 바로 너희를 위한 표적이 네 안에 있게 되면 내가 피를 볼 때 그 흔적을 가진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거예요. 어?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했구나. 이게 바로 에스라엘 변한구나.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징계를 받습니다. 근데 그 징계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육체와 이 신들만, 이 재앙만 멸하고 벌하는 것뿐이지 내 영혼은 주님이 오히려 거룩함에, 성결함에 이르게 하네. 내가 잃어버리는 것은 지금 내 모습, 썩을 것뿐이야. 죽을 것뿐이고, 그리고 죽을 것이 죽고 썩을 것이 썩을 뿐이야. 하지만 내가 주를 믿고 주를 바라보는 내 영혼, 주님의 영속으로, 주님의 구속함으로, 주님의 생명수로 빨려들어가고 있다는 것.
빨려 들어가고 있음을 내 영혼이 주를 보나이다. 난 오히려 남들이 슬피 울며 괴로움을 당하며 자기의 고통을 호소할 때 내 영혼은 기뻐하나이다.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내 영혼이 주님의 행하심을 주님의 선하심을 주님의 거룩하심을 내가 보나이다야. 이게 주를 믿고 자신을 맡겼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내게 임한 이 징계는 오히려 나를 새롭게 할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15절에 말합니다. 하나님 아들일자도 징계를 받았거늘 한며 우리일까 보냐. 그래서 고난이 영광이 이르도록 썩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쇠하지 않도록 우리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당할 자만 멸망당하고 진리를 민 자는 멸망치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존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히 지키시리라. 이건 대대에 우리가 지킬 영싸움이고 대대에 지킬 십자가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유월절이고요. 여호와의 희생입니다.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어요. 우리는 영원토록 지킬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또 말합니다. 15절에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여기서 7일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주일이 아닙니다. 7일간이 아니에요. 예수로 끝마칠 때까지. 예수로 끝마쳐서 7일이든 70일이든 7년이든 70년이든 너는 그 7일 동안 무교병 오직 죄를 짓지 않은 죄가 없는 예수에 대해서만 먹어라. 아멘. 우리가 바로 유월절의 양 예수만 받아들인 날이에요. 내 몸에 예수가 아닌 것은 받아들여. 아무리 땅에서 잘난 성인이라도 뛰어난 존재라도 그 사람의 방식과 그 사람의 행위와 그 사람의 지식과 그 사람의 철학에 대한 어떤 것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린 그날 유월절 양만 잡아야 돼요. 죄가 없이 이 땅에 걸었던 그 예수만. 왜? 우리가 그 예수로 시작되었어.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만 먹고 예수가 아닌 것은 우리 몸에서 다 멸하는 날이야. 아멘. 주님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아멘. 무교병을 먹을지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예수로 시작되지 않은 것은 다 죽여야 할 때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를 먹어야 그 예수로 끝마칠 수 있어요. 끝마칠 때 여러분의 모습을 잘 보세요. 2000년 전 하나님으로 시작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졌고요. 아버지를 받아들임으로 아버지의 알고 아버지와 같은 일할 은혜가 예수님에 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으로 마치기 위해서 그 옛사람을 죽입니다. 십자까지 끌고 와서. 그리고 하나님으로 시작된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으로 마치고 자신을 죽게 할 죄악은 십자가에 못 박아 그 모든 걸 종결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예요. 우리가 죄 없는 그 양을 무교병으로 먹는 거예요. 먹고 나면 이제 우리가 오히려 예수님처럼 그 죄를 짊은 자가 됩니다. 그 죄는 나 자신이고요. 이제 그분은 내 안에 살기 때문에 나는 이 죄만 죽이고 나는 그분을 맞춰 다시 그분에게로 돌아가면 돼요. 이것이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그러므로 이 놀라운 날을 예배했으니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었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네 자신에서 예수가 아닌 것은 다 제하라.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사도 바울도 그들처럼 짐승처럼 싸움할 수 있고 물고 찢을 수 있고 다툴 수 있고 떠돌 수 있고 남들 자랑한 것처럼 자랑할 수 있어요. 남들은 자랑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거짓말에도 자랑하면서 거짓말에서도 부풀립니다. 자꾸 위득을 얻어요. 근데 진실을 말하니까 진실을 말한 곳에 사람이 몰리지 않고 사람이 가치 있지도 않고 외적인 것이 부흥되지 않고 풍성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무 발전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나도 저도처럼 자랑해야겠다. 거짓말해도 이미 미혹되는 겁니다. 그러고자 하는 정령을 두번하는 자신을 발견한 사도 바울은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 육신의 정령, 내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자 한다면 정령을 두번하는 자고 이것은 살고자 하는 모습이라. 내가 살고자 하면 주님은 죽어. 그래서 내가 살고자 나는 나 자신을 죽이는 거야. 날마다 수시로 죄를 따르도록 죄를 섬기도록 할 내 육체 또 죽고 또 진리를 따르노라. 하지만 이 믿음이 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한대요. 결국 우리가 주님께 구속을 당한 날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썩지 않고 죽지 않게 할 그 놀라운 세계를 몸에서 직접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걸 경험한 자는 다시는 그 생명 속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7일 동안 무게범을 멀치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우리 자신에게서 누룩을 제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지금 하나님을 거룩한 줄 거룩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한 줄 여러분들을 온전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깨끗이 하려면 첫날부터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여러분들은 누룩을 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따르고자 한다면 거룩한 길에 못 갑니다. 그래서 누룩을 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예수로 끝마치까지 유방을 먹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땅에서 끊어지는 자가 되리라. 아멘. 이 유계병은 바로 새 포도주를 내어주는데 묵은 포도주가 좋다하여 계속 묵은 포도주를 예수 앞에서 먹었던 그 제사장들과 그 성민들 보세요. 그들이 유계병을 먹었어요. 그들의 방식은 과거에 살았던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자신이 따랐던 교리를 여전히 따르고 있어요. 봐보세요. 거기에 다 예수가 있어요? 보면 예수는 하나도 없어요. 그게 누룩이야. 그 유교병을 먹는 자, 묵은 포도를 마시는 자는 다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해가고 어떻게 영적인 역사로서 우리가 어떻게 새롭던 받을 수 있는지를 정확히 주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방법들을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지만 우리가 생명 속에 있고 생명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째 날부터 누룩을 제하고 너희 집에서 누룩이 제약을 원수를 네 속에 있는 정력을 도모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 누룩을 제할 때예요. 이제 육체 가운데 살 때가 아니라 주님의 뒤를 따를 때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뒤를 따랐던 예수만 여러분 내면에 종기 되고 이 세상의 위익을 버리고 예수를 얻고자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7일 동안 너희가 무교병을 먹어야 될 무교병이니라. 하나님 말씀은 홀로 행하셨고 홀로 마친 것이에요. 어떤 것도 더하거나 제할 게 없어요. 그 세계는 오직 하나님만 있어요. 그런 세계에서 그로 끝난 하나님만 있는 세계야. 그러므로 거기다 여러분의 수단과 방법, 여러분이 무엇이다, 어떤 의도도 하나 섞으면 안 돼. 그 첫째 날부터 누룩을 너희 집에서 너는 제하기 시작하고 무려 첫날부터 7일까지 예수로 끝마치 때까지 네 안에 주 예수의 나타남을 볼 때까지 네 낮은 몸이 예수의 영광의 몸처럼 변기 될 때까지 유계병을 멍자는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떠 있는 그 믿음의 세계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예수님 오죠. 그러므로 너희에게 첫째에도 성이에요. 제7일에도 성이가 되리니 철단도 성회이고 끝난 날도 성회예요. 바로 거룩한 성회의 날입니다. 시작과 끝이 똑같아야 돼요. 결국은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에 행하였고 사도 바울처럼 내 안에 예수가 산다.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네 안에 주 예수의 나타남을 기다리라. 사도 요한처럼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알 것을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해져
짐처럼 싸우고 다투는 곳에서 예수님은 들레리가 떴다고 위협적으로 싸우자고 다투자고 거룩한 존재로서 겸손한 존재로서 온유한 존재로서 이 땅을 걸었어요. 그분의 시작은 거룩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자신을 대할 때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사람을 대할 때도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세상할 때도 공의로서 행한 거룩한 첫째 날의 성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칠 때 보세요. 그렇게 비참한 가운데 죽고 모든 걸 잊고 버림받는데도 예수님은 첫째 날 같이 제7회도 그것을 다 이뤘다. 그날 내가 안 시켰느니라 하는 성애에도 예수님이 놀라운 성애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의 시작이 깨끗했다면 마칠 때는 더욱더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첫날에도 성의가 되고 제체도 성의가 되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심만 너희가 갖추니라. 이 진리로 마치겠다는 각각의 사람이 이 진리로 마쳐야 되나니. 아멘. 이 은혜로 시작해서 이 은혜로 끝마칠 일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때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따라 해야 할 때고 이제 우리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며 세상 일에 육적인 일에 나의 자신의 일에 가족 일에 관여할 때가 아닙니다. 세상 돌아간 일에 관여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니에요. 그의 후사가 되는 날이죠. 그래서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날입니다. 오직 그분을 시작해서 그분으로 끝마쳐야 되기 때문에 금만을 바라보고 금만 높이며 그분 안에서 우리가 마쳐야 된 날이에요. 이제는 그분 외에는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 은혜로 시작해서 이 은혜로 끝나겠다는 각인의 신분만 너희가 갖출지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는 내가 너희 군대를 육신의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라는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영원한 매기생의 반찬을 쫓을 수 있도록 영광. 이러한 가르침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네요. 육체 가운데 살다 육체 가운데 끝날 자들이 이 절기를 지키고 이 희생을 지켜 이 유월절을 지켜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자가 되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는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 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정월 그날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니 7일 동안에 누룩을 너희 집에 잊지 않게 하라. 물은 유교물을 먹는 탕후이든지 봉구에서 난다든지 물은 하고 일상을 해주셔서 끊어지리라. 이 은혜로부터 여기에 기록된 대로 누룩을 재지 않고 계속 그 은혜 속에 있다면 결국은 거기서 이 은혜로부터 이 믿음의 세계로부터 끊어지는 자가 될 거래요. 이게 바로 이겁니다. 7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잊지 않게 해라. 어떠한 제약도 네 안에 잊지 않게 해라. 주님의 기뻐하지 않는 어떠한 제약도 어떠한 생각도 어떠한 마음도 우리 집에 우리 집이라는 것은 내 자신입니다. 하나 거하지 않게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유교문을 먹는 탕후인지 본국에서 난든지 믿음의 선민일지라도 물러나고 이스라엘 해주셔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의 모든 유하는 곳에서 오직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지금도 여기서 편한 표현을 보세요.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래요. 아무리 예수 예수 해도 그래도 여기서는 우리가 사람인데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내가 인간인데 이런 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게 유교물입니다.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의 모든 유하는 곳에서 상황이 이렇다, 상황이 저렇다, 입중에 정중에 되면서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으시니라.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내가 유익하던 이 모든 것이 내게 해가 되고 내게 배설물이 되는 것은 오직 내가 예수를 얻고자 합니다. 무게병을 얻고자 합니다. 난 주 예수를 존귀에 들게 하려 합니다. 아멘.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여러분 유하는 곳입니다. 그래도 여기서는 그래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먹지 말래요. 무게명을 먹을 때입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끝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예수만 취해야 돼요. 예수만 얻고자 해야 돼요. 내 목숨을 인정해서 예수만 얻고자, 내가 모든 걸 잃을지라도 예수만 얻고자, 내가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만 얻고자, 내 삶이 피폐해질지라도 예수만 얻고자, 내가 망하는데도 예수만 얻고자, 내가 꺾임을 당하는데도 예수만 얻고자, 내 자신의 목숨이 끊어진데도 예수만 얻고자. 너희의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게병을 먹으시니라. 이러한 은혜로서 예수에 드릴 따르며 이 생명의 빛을 얻고자 하는 자들아 하면서 21절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모든 믿는 사람들 모든 믿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을 때니라. 바로 이 은혜 받은 모세가 모든 민자의 장로들을 불러서 모든 열조의 조상대도를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현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오랫동안 예수 주님을 믿으며 기다렸던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이제 너희 가족대로 네 형제를 위해서 네 가족을 위해서 네 자신을 위해서 지금 이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아야 될 때니라. 이것은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는 것은 네가 이제 예수로 마칠 때가 되었으니 주님의 희생으로 끝마치다 되었으니 이제 네 삶 속에 이 유월절 양을 잡을 때니라. 아멘. 이렇게 여러분이 이 양을 잡을 때예요. 사도들이 얘기한 것처럼 점도 흠도 없이 하나님께 청받은 것이 나아가면 얻으라. 이건 뭐예요? 누룩을 제하라예요. 여러분 욕심내는 거 제할 행위입니다. 점도 흠도 없이 주 앞에 나가란 말을 잘 깨달으세요. 지금 여러분이 욕심나고 탐욕내고 여러분 유익을 쫓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유월절 양을 잡아야 됩니다. 점도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 누룩을 제하고 이제 유교물을 먹지 말아야 될 때입니다. 오직 무교병 예수만. 이렇게 주님은 나가서 네 가족들을 이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으리잖아. 이 어린 양을 택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 가족들, 자식들, 부모들, 형제들, 친척들 다 이 어린 양을 잡을 때예요. 이 어린 양, 예수를 택할 때예요.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그로 마칠 때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로 끝난 유월절 양을 잡을 때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교회 나온 새가 아니에요. 이제 그 영을 잡아 먹을 때 됐어요. 이제 이 은혜 따라 행하는 나도 첫째 날이 성이에요. 이제 마지막 둘째 날도 바로 여러분들은 그 예수로 그 성의로 제7일에도 여러분들은 그 예수로 끝마친 날이에요. 그 은혜가 내 몸에서 헛되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은혜가 내게 은혜가 되어 내가 그로 인해 마치는 날이 바로 제7일에도 그 성의로 마친 날이에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이 유월절 양을 잡아 결국은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마치는 이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그 주님으로 주님 안에 거하여 그 주님을 존귀되게 하며 그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께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에게를 예수님을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심을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모두가 아버지 안에서 발견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에서만 존귀되도록 우리 모두가 진정 아버지의 은혜를 헛되이 되지 않게 하고 온전히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를 영원히 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영광 중에 발견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 아멘.